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대구와 경북에서도 추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 보훈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호국 보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 유공자와 유족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구 앞산 충원탑에서 열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기관장들은 헌화와 묵념을 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 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위국 헌신의 희생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힘의 원천이 되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코로나19를 고민하고 극복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 대구 경제 도약을 이루고 다시 뛰는 대구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도 국립영천호국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보훈 정책에 더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립과 호국의 역사를 지켜가는데 앞장서고 있고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확대 등으로 성립의 보훈 정책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위해 입원한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잠든 혼들이여, 앙상하게 흐리진 몸으로 어찌 총을 쏘았나요? 그 충성을 생각하니 고맙고 감사의 목이 메입니다. 이밖에 달구벌 보훈 문화제, 경북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유아 대상 독립운동 교육 프로그램인 새싹 교육실, 6.25 전쟁 기념 행사와 위로연 등 호국 보훈 행사들이 6월 한달 동안 대구 경북에서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6월 한달 동안 대구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참배관도 운영해 충원탑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배하고 추모글을 남길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도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섭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보상한 대구 경북 지역 독립유공자는 2,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302건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고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협의회를 통해 후손 찾기 홍보 활동과 독립운동가 묘소 찾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산림청이 오는 19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본청과 지역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로 전환해 치악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예방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발생 때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나 드론 산불 진화대 등 진화 자원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으로 휴가를 오는 노동자들에게 여행 상품 할인 혜택을 줍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중견,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의료법인 직원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구매가의 50%, 최대 5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숍 온라인몰에서 경북 관광상품 특별관에 접속해 여행 상품을 선택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상품 할인은 숙박, 패키지, 교통편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상품 구매는 오는 30일까지 할수 있고 이용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경상북도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애로 해결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로고와 홍보물 등 시각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 웹 디자인 등의 제작 개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 초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15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1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산업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